2017 수능특강 라이트. 자, 1번. 목적 문제 들어가자. 1강이다, 1강. 목적 문제. 자, I was, 먼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녹색으로 친 부분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메인이야, 메인. 알겠지? 메인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부분은 선생님이 그 어법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적어놨다. 원래 목적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이 부분이 핵심적인 메인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자. 나는 I was more than happy. 더 행복했습니다. 자, 뭐 해서? 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이유로 해석해야지. 뭐 해서? 너의 편지를 받아서 이번 주에 너의 편지 했는데 이 requesting 이거는 현재 분사야. 어디 밑에 들러붙느냐 하면 바로 letter 밑에 들러붙는다. 자, 그런데 이 편지가 뭐 하는 거니? requesting, 요청하는 편지지. 뭐를? A letter of reference 하면 추천서다. 추천서. 자, 이렇게 추천서를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받아서 행복합니다. 뭐에 대한 추천서? Future Leader Scholarship. 자, 미래의 지도자 장학금을 위한 추천서.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게, 어떤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네. 그럼 이 사람은 아마 그 선생님이겠지? 자, 그래서 as your science teacher, 너의 과학 선생님으로서 I can certainly speak to your academic abilities.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너의 학문적인 능력에 대해서. 자, 우리가 speak to 하면 뭐뭐에 대해 말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다른 말로 조금 확장되면 이게 이제 입증하다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너의 학문적인 능력. 자, 그러면서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의 구체적인 설명이야. Your grades. 나의 학급에서 당신의 성적은 have always been A's. 항상 A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우수하니까 장학금을 신청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딱이 글을 읽으면 벌써 이게 배경을 딱 깔았는데 말 그대로 이 지금 필자가 장학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은 거야. 그런데 논지가 바뀌지. 뭐라고 하면서? Though 하면서. 자, do가 연결사로 쓰이면 이거는 하지만이란 뜻이지. 하지만, I don't feel. 나는 느끼지 않습니다. 뭐라고 느끼지 않지? 바로 이 feel의 목적절이다. I'm in the best position.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 To provide information. 바로 당신의 지도자 기술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좀 쓰기 곤란하다. 자기가 이 추천서를 써줄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거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답은 4번이겠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 붙일 거야. 자, 이번 학기는 is the first semester. 첫 번째 학기입니다. 어떤 학기야? I've had you in class. 내가 당신을 수업 시간에 가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으로서 이렇게 만난 첫 번째 학기입니다. 자, 물론 선생님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당신은 are spoken of 얘기되어집니다. 뭐로서? 바로 지도자로서 뭐 가운데? 당신의 동료들 가운데 지도자로 얘기되어집니다. 자, 이거 어법 조심해야지. 뭐냐면 이게 구동사지, 구동사. 이게 뭐냐면 잘 봐. speak of something이야. speak of A. A를 뭐로 얘기한다? B로. 자, A를 B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수동태가 들어간 거야.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전치사 of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구동사라고 하지. 자, 그래서 you are spoken of as a leader. 자, 당신은 리더로서 얘기되어집니다. 그러나, 자, 선생님들이 계속 당신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당신이 리더라고 얘기가 되지만 나는 장려합니다. 뭐를? You to request, 당신이 요청하기를.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자리. 자, 사익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준사익도 아니니까 to가 온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추천서를 요청하기를 장려합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그러한 선생님으로부터. 해놓고 선생님 설명하는 관계사절이야. 근데 관계사절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오면 얘를 이렇게 갈로를 탁 쳐버리면 뒤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떻다? 뒤에는 완벽하게 온다는 거.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기에 with whom 잘 봐야 된다. 자, 해석은 이거다. 자, 그러한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서를 요청하기를 장려합니다. 선생님, 어떤 선생님?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 함께 당신은 기회를,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회? 바로 demonstrate those skills. 바로 그러한 기술들을 예증할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는 대 생각도 있다. 뭐를? 많은 선생님들이 would be both willing and better suited. 여기선 요거 이렇게 병력되어 있겠지? 그래서 뭐야? 많은 선생님들이 be willing to, 기꺼이 그 편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그리고 또 뭐야? 많은 선생님들이 더 잘 그 추천서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뭐야? 당신을 위해서. 자, 그래서 good luck to you.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뭐? 당신 그 장학금에 있어서의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기를 빕니다. 이런 글이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저기 논지가 바뀌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살짝 이제 장학금을 본인이 장학금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는 배경을 딱 깔면서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줬지. 나는 그러한 당신의 리더십 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벌써 여기서 거절의 뜻을 비쳤잖니. 그지? 자,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적으로 조심하는 부분은 바로 노란색으로 친 부분. 아까 이렇게 requesting,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구동사, 수동태. 그 다음에 이거는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그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면서 1번을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자, 1번은 여기서 마칠게. 수고했다.